와, 이거 진짜 크다. 무려 왕우럭 쪽에다가 삼합을 넣고 덮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일별초입니다. 저희가 무려 거제도까지 내려왔는데 오는데 5시간 반이나 걸렸어요. 자,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은 거제 고현시장. 거제도에서 아마 제일 큰 시장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차례 여기 오면 꼭 먹어봐야 할 것이 있죠. 그게 뭔지를 이따가 제가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은 구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과연 이날 고현시장에서 원픽을 받게 될 수산물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 공영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려오면 이쪽이죠. 이제 여기는 좀 그나마 좀 덜 춥겠다. 그치? 뭐가 있는지 한번 봐볼까? 이게 뭐지? 이거는 저거다. 시바새우다. 시장엔 제법 다양한 생선이 판매되고 있었는데요. 오른쪽 빨간 고기는 붉은 솜뱅이, 그 옆은 참돔, 굵직한 고등어와 수조기. 그런데 와, 그나저나 정갱이가 씨알이. 와, 이게 정갱이 이거 어떻게 팔아요 지금? 아지라고 그랬나? 아지? 네, 아지예요. 아지는 세 마리 2만 원. 세 마리 2만 원. 어, 큰데. 요건 얼마 전에 소개했던 붉은 메기, 나막스죠. 생물이긴 한데 선도는 그냥 그래 보입니다. 그 나막스는 뭘 해 먹어야 돼요, 이거? 단독 끓여 먹고, 말려서 조림도 해 먹고, 면도 끓여 먹고, 찜도 해 먹고요. 가격이 어떻게, 이거는 어떻게 팔아요? 나막스 한 마리 5천 원. 되게 비싸진 않네. 살이 부드럽고 흰살 중성이고 애기도 육식이 참 좋아요. 그래요? 솔깃한데 지금? 한번 둘러보고 오겠습니다. 예. 아기야, 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기 뭔가 맞춰봐라. 승현아, 이거 뭔가 맞춰보랜데요. 이거 너무 어려운데. 아, 기억나는데. 세 글자야. 테레비전 맞춰였지, 내 고향 같은 데서. 과메기인가? 과메기. 물로 시작해. 물메기? 오! 서울에서 파는 것보다 더 싸지요. 이게 한 바구니에 만 원. 물론 씨알이 작은데 그래도 우리가 그때 7마리에 만 원 샀던 거랑 거의 비슷한 크기 아니야? 와, 세연아, 문절이, 꼬시래기. 생활낚시로도 종종 잡히는 문절망두. 경상남도 일대에서 주로 맛볼 수 있는 작은 물고기지만 여러 마리 모아다 손질한 막서리 회는 가을부터 겨울 사이 가장 맛이 좋은 가성비 횟감입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서 저희는 화로콘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저는 이때가 가장 두근거리고 신나는 것 같습니다. 우와. 잠시 육류의 시선을 빼앗긴 입질의 추억. 우와, 고기 진짜 많이 파네. 어우, 떡볶이. 시장에 오면 괜히 이런 분식류가 땡기더라고요. 세윤아, 지치들이 정말 깜찍깜찍하다. 지치가 너무 깜찍해. 자, 그 다음에 돌돔도, 줄돔이죠. 새끼 양식. 요새는 자연산도 많이 들어오는데 돈을 조금만 한 1, 2만 원 더 쓰면 줄돔 맛있게 먹을 수 있고, 가성비 핵감은 그래도 요 밀치. 양식이긴 해도 지금 차례 가장 기름지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여기는 밀치가 25,000원에 파네요. 킬로그램당. 새끼 방어는 화로회로 썰어가지고 그냥 초고추장, 막장, 쌈에다가 싸서 먹이면은 먹을 만한 그런 핵감이에요. 밀치 어떻게 팔아요 요즘에? 25,000원이에요. 주름철원에 밀치철, 방어철, 방어철. 방어철. 맛있는 건 이거. 조금 더 비싸요. 이건 능성어다. 능성어는 키로 얼마예요? 자연산이라서 키로 7만 원. 7만 원? 아. 자, 이곳은 동문인데요. 조개류를 주로 파는 골목입니다. 지금철에 가장 맛있는 폐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세나기, 볼락.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은 건 남도의 진미라는 볼락입니다. 몸집은 작아도 회면 회, 구이면 구이, 탕까지 뭐 하나 빠지지 않는 팔방미인이랄까요? 뒤이어 발견된 큼지막한 조개. 왕우럭 조개라고, 여기 코끼리 조개라고 팔지만 전부 다 왕우럭 조개죠. 오만둥이랑 바지락, 홍합, 굴. 제철답게 다양한 폐류가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어지간한 조개류는 다 맛있을 때입니다. 저거는 이제 맹독성인데 타이산만 적어서 먹으면 되죠. 자, 전복소라, 삐뚤이소라, 불소라랑 어디? 우. 엄청 크지? 그 뒤쪽에 있는 애가 더 크지? 맞아, 대방어. 그 밑에 깔린 건 뭐야? 그 밑에 깔린 건 방어. 이거는 저거.
장문볼라기라고 하죠. 참고로 수입산이에요. 우리나라 바다에는 안 살아요. 채연아 이건 뭔지 모르지? 미끄러지 가물치. 가물치. 왕우럭 조개. 여기는 이제 왕우럭 조개라고 되어 있네. 이거 왕우럭 조개 어떻게 팔아요 요즘에? 아 그래? 언제가 비싸요 그러니? 제일 비싸죠. 35,000원, 4만원 이럴 때는. 아 채연아 이 키조개 썰어갖고 우리 소고기랑 같이 먹을까? 슬슬 이날의 먹거리를 구매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왕우럭 조개 있죠? 한 3마리 하면은 몇 킬로 나오려나요? 두 마리만 해두고 한 마리는 그냥 가져가서 저희가 구워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큰 걸로 해주세요, 큰 거. 와, 이거 진짜 크다. 2kg인데 이게 철이 언제예요? 이거는 요즘에 이게 가격 좀 싸다 그러는데. 많이 내렸어. 아뭐 언제가? 4만 원이었습니다. 아 언제가 비싸요? 안 나올 때. 안 나올 때. 이게 그럼 가장 많이 들어올 때가 언제예요, 대략? 이거는 예측이 없으니까. 아예 없을 때는 아예 뺏을 수가 없고. 뭐 다른 생선처럼 잡힐 때 확 잡히고 이게 아니네. 아유. 저 원래는 사실 이거 말고 코끼리 조개라고 있죠, 하얀 거. 그러니까. 그거는 1년에 한번 구경할까 말까. 그게 진짜 오리지널 코끼리거든요. 그렇죠. 하나는 저희가 가서 숯불에 구워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대로 올려먹어요. 아, 그래요? 네. 그 방금 벗기는 거 저것도 벗겨서 먹어요? 굽거나 찌면 그대로 벗겨집니다. 아, 예, 예. 그러면 바로 걸고 벗겨서 바로 썰어 드시면 돼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아버. 남친만님 오늘일까요? 네, 이거 새로 먹으려고. 그 길로 저희는 숙소의 여정을 풀고 좀 전에 구매한 해산물을 맛보기로 합니다. 우와, 침대. 자, 우리 한번 먹어볼까요? 우선은 간장 맛부터 한번 볼게요. 마치 그 생물을 씹는 그런 사각거림과 또 생물을 씹었을 때 약간 매운맛이 올라오는 듯 하다가 자연스러운 비린맛과 함께 달아요. 달어. 요게 솔직히 샴페인 준비했지만 소주 한잔 하면. 맞아, 맞아. 거짓말 조금 보태면 섬세탕 같이 녹아들어. 우리 세연이 한번 먹어보자. 얼마나 맛있길래? 와, 생애 처음으로 조개회를 먹습니다. 아, no. 그래? 생각하던 맛은 아닌데. 보통이야? 아직 너한테는 조금 안 맞는 맛이지. 어른의 맛? 초장 한번 먹어볼게요. 좀 섞어갖고요. 진짜 신선하고 비린맛 하나도 없고 쌉싸리한 해초가 미약하게 나 있는 듯 하다가 끝에 단맛이 확 기름장에 이렇게 하면은 잘 어울려.
원래는 키조개 껍질에다가 구우려고 했는데요. 이걸로 해갖고는 몸에 좋을 게 없으니까. 근데 좀 깜빡 잊고. 거기 또 불편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기분이 좀 올라오고 있어. 우리 세연이가 좋아하는 파인애플 구워줄게요. 이렇게 해서. 눈 큰데? 맛있게 먹는데? 올라간다, 올라간다. 나도 뜨거 없어. 너무 맛있어. 여기 고수. 다 있는 맛이야. 없는 게 없는 맛이야. 없는 게 없는 맛이야? 다 있는 맛은 전부 다 있어. 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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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만큼은 장은 삼합이 아니라 거제 삼합. 최고다, 최고. 아. 끝내준다, 맛이. 엄마도 먹어봐, 엄마. 진짜 맛있어. 맛있지? 진짜 맛있지? 어린 나이에 삼합의 맛을 알았어. 저기는 이거는 버리면 안 돼요. 껍데기를 싹 벗겨서 결이 이렇게 가로결이잖아. 가로결을 이렇게 자르면 찌길 것 같고 이거를 이렇게 자르더라고, 회를. 아, 그러네. 아, 진짜 진국이다. 근데 짜! 얘네가 적셔가지고 무려 왕우럭 쪽에다가 삼합을 딱 해갖고 덮어가지고 요거는 피디님! 아. 여기 식감이 키조개 반찬하고 달라. 그래? 어떻게 다른데? 아삭아삭하다. 싹 잡아서 싹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그 뻔한 고기 질감에 그 왕우럭 조개가 굉장히 생동감을 준다. 반은 콘텐츠를 위해서 반은 사심이 들어가 그렇게 해서 먹고는 있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불과 한 20년 전이었죠. 20대 청년 때 돈 몇천 원이 없어가지고 끼니를 굶은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시절이 갑자기 또 생각이 나갖고 만감이 교차합니다. 지금 그냥 감성으로 먹는 느낌이 좀 들어. 맛도 분명히 있긴 한데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생각이 교차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행수술하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이렇게 멀리 거제도까지 와서 지금 시즌에 먹을 수 있는 왕우럭 조개, 회랑 구이랑 삼합이랑 같이 한번 즐겨봤는데 여러분도 어디 놀러 와서 왕우럭 조개가 아니더라도 키조개 정도면 충분해요. 이렇게 해서 삼합을 한번 드셔보는 게 굉장히 좀 독특하고 기억에 남는 그런 추억으로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저희는 이제 거제도 2박 3일 중에 1차를 넘기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한번 기대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오, 진짜 맛있다. 어우, 나도 모르게 막 춤추고 싶은 맛이야. 완전 달아. 아유, 따뜻해 문제야. 다음 날 아침 모처럼 느지막하게 일어난 우리 가족은 아침을 먹고 거제도의 한 포구로 향합니다. 도착한 곳은 거제 성포항. 이곳은 수산시장이 따로 없고 횟집만이 즐비한 작은 포구인데요. 왜 이곳을 찾았을까요? 다름 아닌 위판장을 구경하기 위함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곳에 배가 도착하면 바로 물건을 내려 경매가 진행되는데요. 특이한 점은 대낮에 경매가 이뤄지고 즉석에서 판매까지 하다 보니 근처에 계신 수산물 좋아하는 분들에게 눈길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질 초입니다. 저는 지금 거제 수협 성포 위판장 앞에 와 있는데요. 이곳은 특이하게도 새벽이 아니라 낮에 이렇게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낮 2시가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한 40분 정도 이상 경매가 이어지고 있어요. 경매만 하는 게 아니라 경매하고 나온 물건을 일반인들한테도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가격 메리트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 철에 지금 뭐가 나와 있는지 한번 둘러보고 숙소가서 먹을 게 있는지 있으면은 한번 흥정해서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가 바닥에 바닷물이 굉장히 흥건해요. 그래서 저희처럼 이렇게 장화를 이렇게 신는 거를 권합니다. 도착했을 땐 경매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한쪽에선 경매가, 다른 한쪽에선 판매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다소 복잡하고 협소했지만 한편으론 치열한 눈치 싸움과 생동감이 공존하는 삶의 현장이랄까요? 맘 같아선 요즘 제철인 카리비아 담치 한 망태기씩 사서 여러 지인들과 나눠먹고 싶습니다. 거제도에도 꽃게가 제법 나는데요. 가운데는 최소 2년생은 넘어 보이는 묵은게죠. 지금은 암수 상관없이 살이 아주 좋을 때라 저런 건 후회 없는 선택일 겁니다. 그 옆으론 바지락과 전박이 꽃게, 그리고 살아있는 물메기, 홍가리비, 참고로 이건 양식입니다. 지금은 말주치 경매가 한창인데요. 이렇게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잠시도 쉬지 않고 해수를 뿌려 활어 상태로 상품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인상적입니다. 말주치는 과거 지포를 만들던 재료인데요. 물론 지금도 만들지만 어획량 대비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이제는 적잖은 양을 수입산에 의존해야 합니다. 겨울에 말주치는 회가 쫄깃하면서 달고 무엇보다도 간이 비대해져 바다의 푸아그라를 찾는 미식가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지요. 한켠엔 다양한 조개류가 즉석에서 판매되고 있는데요. 근데 코고동이 있네요. 표준명은 각시수랑이고 서에서도 많이 나지만 여기서도 종종 볼 수 있나 봅니다. 흔히 삶아 먹거나 골뱅이 무침으로 이용됩니다. 초겨울엔 생산량이 많지 않았던 해삼, 이젠 제법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겨울인데 빠지면 서운한 생선이 하나 있죠. 바로 대구입니다. 특히 거제도 일대는 국내 최대 대구 산지로 활대구를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지역이라 할 수 있는데요. 수컷은 수컷이라 표기하고 팔죠. 왜냐하면 대구 수컷은 맛있는 이리가 들었을 때 몸값이 치솟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한창 생대구가 많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이 방송이 나갈 시점에는 대구 구먹이를 이틀 앞두고 있기에 이번 주말까지가 알과 이리가 가득 든 활대구, 생대구를 구매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것입니다. 그리고 2월 15일이 지나면 다시 활대구와 생대구를 맛볼 수 있는데요. 그때는 산란기가 지났기 때문에 배가 홀쭉해졌을 확률이 높겠지요. 한쪽에선 대구를 손질 중인데요. 이리가 저리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 탕으로 여러 차례 맛봤는데요. 눈 감고 먹으면 우유나 크림으로 만든 그 무언가라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이제는 끝물인 커다란 갑오징어는 마리당 2만원. 괜찮은 가격입니다. 그 옆으론 셋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를 맛인 호래기가 여기선 유일하게 이 집에만 있었습니다. 이거 호래기예요? 네, 호래기. 이거 어떻게 팔아요, 이거? 한 마리 2,000원. 한 마리 2,000원. 2,000원. 아. 호래기 사고 싶은데 가격이 많이 오른 거예요, 지금? 이거는 배에서 말로 자유로워. 가지고 지금까지 위판장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날 저의 선택을 받은 수산물은 무엇이었을까요? 감성돔 어떻게 팔아요? 3만원. 3만원? 한 마리에요? 지금 이 장면은 급소를 찔러 한 번에 즉사시키는 건데요. 우리말로는 신경절단, 일식업계에선 흔히 익혜지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아가미를 찌르고 아래쪽 동맥을 그어 피를 빼는 장면인데요. 해수에 담가두거나 저렇게 흐르는 물에 두면 피가 빠지니 횟감의 축살 처리가 궁금하신 분들에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저 호래기 2,000원짜리죠? 10마리 주세요, 10마리. 감성돔 어떻게 팔아요? 한 마리 5만 원. 한 마리 5만 원이야. 보니까 누나도 괜찮고 싱싱하긴 한데 더 화려를 먹으면 거기서 거기지 뭐. 숙성에서 먹으면 진짜 상태 좋은 게 저기서 좋더라.
다 죽었다. 안 돼. 물봉이 안 됐잖아. 좀 기다려. 아하, 원래 계획은 헤엄치는 호래개를 그대로 집어다 먹는 거였는데 실패했습니다. 어? 반이 접착력이 싱싱하니까 남아있네. 12월의 감성돔은 이 정도의 알을 키우고 있어요. 얘네가 5월달 정도 되면 산란을 하겠죠. 여기도 내장지방이 이렇게 막 껴있고 한창 철입니다. 살을 꺼먹는 거? 아, 왜 그러니? 그거 아까워. 맛있는 살인데. 이렇게 비늘을 안 벗기고 포를 뜨면 이렇게 지저분하게 돼요. 이게 다 이제 살을 묶게 되는 거죠. 위생상 안 좋습니다. 여기 조심. 뱃살을 날리면 안 되기 때문에. 탄력이죠. 고무인데? 잘 씹히는 고무? 내가 좋아하는 식감이야. 이거는 두껍게 썰면 질깁니다. 진짜 확실히 살이 너무 좋아. 쌀은 한 잔씩. 이게 진짜 어디 가서 먹을 수 없는 거다. 살짝 담그면 소독 효과도 나고. 먹어봐야 돼. 오독오독 씹히면서 비린내 전혀 안 나고 귤 짜는 것처럼 상큼한 맛이랑 달달하고 이거 뭐라고 형언할 수가 없네. 이건 스페인 알바린 유품종으로 한번 매칭을. 되게 잘 어울려요 해산물이랑. 아, 와인 되게 맛있다. 엄마 나 먹어볼게. 응? 오. 식감 어때요? 엄마 아빠 좋아할 만한 맛이야. 꼬득꼬득해. 깍두기 씹어 먹는 맛. 간장이랑 도 되게 잘 어울린다. 우리 피디님, 호래기 한번 먹어볼래? 자, 그래서. 아. 2만원의 햄버거치고는 좀 비싼 느낌이 드는데 되게 신선하니까 맛있다. 와. 이게 지금 개당 2,000원짜리예요. 호래기 낚시 하시는 분들 보면은 뒤로 듣지 않나? 자빠지겠어. 씹으면. 뭔가 되게 찍 하고 나오는데 요 먹물하고 바닷물이 간이 돼갖고 짭짤하니. 그리고 왜 오징어 가운데 심지어 뼈처럼 이렇게 단단한 게 얘는 그런 게 안 씹히네요. 내장 느낌도 전혀. 근데 100% 살로만 이루어져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정도로 깔끔한 맛. 우와, 우리 딸내미 호래기 도전! 담갔다가 빼. 그렇지. 그리고 땅덩이 땅덩이 좋지. 느낌이 딱 오지. 한참 생각하게 만드는 맛이야?
감성돔 꼴대기 쌀. 생각보다 되게 부드러워요. 제가 성포이판장을 이용해본 느낌은요, 굉장히 저 협소한 공간에서 경매와 판매가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정신이 많이 없었어요. 바닥에는 막 바닷물로 흥건히 차 있고 여유롭게 뭐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하고는 좀 거리가 좀 멉니다. 다만 이제 지금 배에서 조업해서 들어온 것들을 바로 살 수 있다는 점, 굉장히 싱싱하다는 게 이점이고, 또 제철 수산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이점이고, 가격의 메리트는 감성돔 같은 경우는 지금 1kg가 좀 넘어가는 게 3만 원에 구매를 했으니까 서울 같았으면 5-6만 원 했겠죠. 대신 회도 안 떠주고 그냥 찍어서 피만 빼주거든요. 회를 직접 뜨실 분들이나 아니면 근처의 횟집에서 가져가서 드실 분들한테 한해서만 이용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는 좀 저렴하게 판매를 하니까 메리트가 있겠죠. 선생님 고생했어요. 그렇게 거제도에서 2일차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다음날 오전, 저는 가족과 함께 거제 외포항을 찾았습니다. 서울 올라가기 전에 대구를 맛볼까 해서 왔는데요. 항에는 많은 수산들이 갓 잡힌 활대구를 팔고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대구 축제가 취소되었기에 사람들은 많지 않았는데요. 이보다 더 싱싱할 수 없는 활대구가 이렇게 많이 유통되는 지역은 단언컨대 외포항 외엔 없을 것입니다. 이 대구들은 현장에서 판매되기도 하지만 각 수산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대구 정식이나 코스 메뉴로 판매됩니다. 항에는 대구 요리를 판매하는 식당이 즐비한데요. 금어기가 오기 전까지는 다들 수조에 활대구 몇 마리씩 헤엄치는 모습을 그리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대구 외에도 돌돔이나 뱅에돔 등 고급 횟감이 많이 보이는군요. 생물대구가 판매되는 현장입니다. 이 정도 크기의 생물대구는 대략 3-4만원 선. 큼지막한 대구알은 탕감으로도 좋지만 알젓이나 알찜으로 먹으면 뱅이지요. 한쪽에는 말린 대구가 널어져 있습니다. 이날 하필 비가 내려 비닐을 씌워놨는데요. 싱싱한 대구를 말린 피대구는 탕이나 조림을 했을 때 살이 풀어지지 않으면서 진한 감칠맛을 냅니다. 무엇보다도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다 보니 생물 대구보다 배 이상 비싼 가격에 판매되곤 하죠. 어른 손바닥을 훨씬 넘어서는 거대한 대구. 척 봐도 1m에 가까운 그야말로 대물인데요. 가격은 생물일 때 좋게 6-7만원 됐음직한 크기로 이 정도 피대구면 11만원 정도로 부쩍 뜁니다. 우린 그 길로 대구 코스를 맛보러 한 음식점에 들렀습니다. 신선한 맛, 밍밍한 맛, 입에서 그냥 스르륵 풀어지는 맛. 너한테는 입맛이 맞지 모르겠다. 왜냐면 얘가 부드러워서. 오, 대구에도 더 좋아. 대구 아가미. 완전히 잘 맛있어. 돈이라고 불러주잖아, 실제로는. 대구는 이게 진짜 돈이야. 평소에 먹던 1위랑 맛이 완전 다르다. 얘는 완전히 크림이야. 연두부. 그리고 완전 고소해. 생대구 본이라서 확실히 퀄리티가네. 국집이나 대구탕에 식초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해주면 이 단백질성 국물에 식초가 들어감으로써 좀 더 다양하고 재밌는 맛이 나지. 시커멓지 않아, 생각보다. 오히려 감칠맛이 선명해. 사실 코스에 나온 대구전은 인당 한 점씩으로 양이 좀 박하다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예 한 접시를 추가로 주문했습니다.
대구전이 너무 맛있었는지 쉼없이 흡입하는 딸의 모습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해서 2박 3일간 거제도의 겨울 수산물 탐방기를 마칠까 합니다. 다음엔 또 어느 지역, 어떤 수산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입질의 해산 로드는 계속 이어집니다.